다른 욕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뭐 가면은 막 아 외우세요 이런 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좀 그렇게 학습하는 게 좀 옳지 못하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학습을 했어요. 그럼 익혀야 되거든요. 말로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저는 솔직히 문법을 싫어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터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룩룩 잉글리시에서 이제 스피킹을 맡고 있고 제가 이 영상을 한국말로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영상은 좀 아예 영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우선적으로 제가 지금 기본적인 지금 커리큘럼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했는데 저는 일단 우선적으로 저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왕초보 분들을 많이 이제 수업을 많이 해봤고 그래서 저만의 커리큘럼을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아, 이 왜 이게 필요한 건지 이 부분에서 이게 왜 안 나오는 건지 아 이거를 알아야 이게 나오고 이걸 알아야 이게 나온다 라는 걸 정확히 제가 이제 짚어서 파악을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왜 필요하냐 이게 이걸 알아야 이걸 할 수 있고 이걸 알아야 이걸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제가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선적으로 잠시만요. 뜨거. 스텝 1. 일단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평서문 일반적인 문장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러실 거예요. 약간 뭐 동사를 먼저 뱉는다든지 아니면은 어차피 내가 문장을 못 만드니까 그냥 동사를 뱉자 아니면 내가 아는 단어를 뱉자.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 예를 드릴게요. 저랑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해외여행에 가면은 막 어머니는 영어를 잘 못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가시면은 택시를 딱 탔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게 미국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면 딱 뉴욕 월스트리트 딱 이것만 딱 얘기하세요. 왜? 알아들으니까. 근데 우리는 엄마 죄송해요. 근데 귀여우시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히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그걸 정확히 얘기해주고 싶으니까 영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문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거예요. 문장을 이해를 해야 그리고 문장을 내가 활용을 해봐야 정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아는 단어만 띡 뱉으면 어느 정도는 알아듣겠죠. 당연히 외국인이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뭐 그러려고 배우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일단 형태를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 아니면 주어 동사 이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목적어가 완벽한 문장일 때가 있고 주어 동사가 완벽한 문장일 때가 있어요. 그 이런 거죠. I sleep. 나 자. 필요한가요? 어디서 자는지 대상이 필요해요? 목적어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어요. 근데 약간 I like. 난 좋아해. 뭐를? 도대체 뭐를? 이런 식으로 이 형태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이 필요한 동사가 있는 거고 필요하지 않는 동사가 있는 거고 이것도 이제 이름도 똑같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타인이 필요로 하다 목적어가 필요로 하다 그래서 타 동사 타인이 필요한 동사 타 동사 그리고 I sleep처럼 나 자 대상이 필요하고 타인이 필요한가요? 없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립심이 강한 동사잖아요. 자동사 타동사와 자동사를 이해해야 목적어를 이해를 한다. 그래서 동사를 먼저 이해해야 목적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쓰이며 이게 왜 쓰이며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비동사 일반 동사 이거에 대한 그 이제 초보자 분들이 정말 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이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차이를. 왜냐하면
아, 막 동사 같긴 한데. 아, 이거 언제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 언제 비동사를 써야 돼요? 언제 일반 동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비동사와 일반 동사에 쓰일 때 혹은 내가 말할 때 편리하게 쓸 수 있을 정도의 그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스텝 1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동사에는 정말 많은 뭐 동사들이 존재해요. 이름이 동사, 동사. 뭐 문법책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 이건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근데 저는 솔직히 뭐 책 보고 뭐 다른 욕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뭐 데 가면은 막 아, 외우세요 이런 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좀 그렇게 학습하는 게 좀 옳지 못하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학습을 했어요. 그럼 익혀야 되거든요. 말로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저는 솔직히 문법을 싫어합니다. 저는 좀 문법을 싫어하긴 하는데 문법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완전 스크래치부터 하는 거잖아요.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예 스크래치부터 시작하는데 뭐 무작정 외운다고 해서 나오나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을 다 영어를 하는데 왜 못해요? 대한민국 사람 다 잘해야지 그렇게 따지면 그쵸? 뭐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당연하죠. 활용을 안 해봤고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왜 알아야 되며 아 내가 문장을 만들 때 내가 말을 할 때 처음에는 어차피 저희야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좀 유학을 갔다 오고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냥 생각 안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고 팍팍 나올 수 있는 천재도 그거 못해요. 절대 못해요. 저도 처음에 말을 못해가지고 아 이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조금 이제 말이 서두가 좀 길어졌지만 저는 이제 언어학습을 할 때 그 스텝이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부정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인지 단계, 그 다음에 인정 단계. 인정 단계라는 건 저는 학습 단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젠 자유라고 얘기를 해요. 자유. 자유라는 게 첫 번째 부정 단계.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 수강생 분들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피터 제가 이거는 맞는데 아 그냥 까먹었어요. 까먹은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문장을 활용할지 운용할지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 인지 단계. 아 내가 모르는 거구나. 아 이게 이거구나. 이래서 이게 필요하구나. 인지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 단계. 그 인지한 거를 학습을 하는 거예요. 활용을 해보고 응용을 해보고 문장을 만들어보고. 근데 문장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자신만의 문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만의 문장. 절대 어디서 뺏겨오면 안 돼요. 그리고 써있는 거를 그냥 아 이거는 문장 이거 외워야지 절대 안 돼요. 말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제가 말씀드릴게요. 0%예요. 자신만의 문장을 무조건적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신만의 문장을. 근데 활용을 미친 듯이 해요. 그 다음에 자유. Freedom. 그때부터 진짜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한국 말할 때 저희가 이제 말을 할 때 생각하면서 말하나요? 아니죠. 저희 목적을 생각하면서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Hey Luke. 루크 선생님 밥 드셨어요? 내 목적이 뭐예요? 밥 먹자는 목적을 가지고 그냥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젠 처음에는 이러실 거예요. 아 밥을 먹자? 밥. 점심이면은 런치. 이렇게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먼저 가는 거죠. 언어를 학습을 할 때. 근데 이젠 그걸 정확히 알아야 생각을 안 하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온다. 그거에 적응이 되고 그걸 많이 활용해봐야 내 목적만 가지고 내 목적, 얘기하고 싶은 목적을 하나를 가지고 그래야 생각 없이 바로바로 뱉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무의식이죠. 근데 저는 이 말을 하는 거죠. 언어는 무의식이에요. 말할 때는 무의식으로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무의식을 의식으로 바꿔서 그 의식을 무의식으로 다시 바꾸는 거예요. 그 단계를 제가 여러분들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스텝 1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저작권 걸리나? 나도 했어. 너도 할 수 있어. 죄송합니다. 다음에 봐요.